に彗星のように現れた柔道の天才ユン・ドンシク登場です。噂だけは聞いてますけれども、この人 ね、どういうところが良さですか。危ないうちにユンと当たれるぞとこう言ったそうですが、まあ、そうでしょうね、はい、私もですね、ユンの内股一本ですか。ただですね、당시에 정말 뭐 그 정상급이었죠. 둘 다. 그래서 나가면 같이 우승하고 그랬어요. 번갈아 나가서 번갈아 우승하고 또 같은 체급에서 같이 결승하고. 윤동식과 전경의 한판 승부는 대회 이틀째 경기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고의 라이벌전답게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된 끝에 히로시마 금메달리스트 윤동식은 93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자 전경을 효과로 눌러 체급 구분 없이 무차별로 싸우는 유도 왕중왕전에 전기영과 윤동식. 윤동식은 자신보다 40kg이나 무거운 130kg의 거구를 드러맺히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4연속 한판승. 전기영도 줄투기인 업어치기로 4연속 한판승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운명적인 맞수의 대결. 경기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2분여. 팽팽하던 승부는 전기영의 왼쪽 업어치기가 걸리면서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캐리어라 그래나 그런 거 많이 붙어가지고 제가 약간 좀 작게 느껴져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기술을 한 번에 걸려서 뭐 시원하게 넘어갔습니다. 국제대회, 세계대회에서 3대 메이저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다음에 파리 그랜드 슬램대회. 93년에는 제가 우승하고 2등은 윤동식 선배가 하고 94년도에 또 같이 나가서 1등은 윤동식 선배가 하고 2등은 제가 하고 최고로 그 전성기를 구사하던 어떤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당시 유도계에서는 용인 대 후광 없이는 국가대표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었다. 회장부터 시작해서 또 심판진들도 100% 다 이제 용인대 출신으로서 상대방이 이겨도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상대를 이렇게 지게 만드는 심판의 권한이 절대적인 종목들에서의 판정 시비는 종종 있어온 일이다. 승패가 모두 결정된 후에 그 판정이 잘못된 것이라 밝혀진다 해도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추성훈 이전 조인철과 호각세를 이루던 선수는 윤동식이었다. 작년도에 윤동식 선수가 결국 국제무대에서 47연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윤동식은 국내 선수로는 드물게 다양한 기술을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외국 선수들이 가장 꺼려하는 선수이기도 했다. 조인철의 거북살이 네, 이런 경우에 장내에서 기술을 걸어가지고 장내로 나오면서 내치는 것은 장내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윤동식 역시 대표 선발전에서 조인철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두 선수의 시합 뒤에는 늘 판정 시비가 뒤따랐다.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윤동식이가 이겼다. 경기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팀 선후배로 서로를 잘 아는 두 선수의 첫 판은 무승부. 둘째 판이 윤동식의 3대0 판정 승으로 끝남에 따라 벌어진 최종 결승전도 무승부. 유성윤은 연장전에서 윤동식의 체력이 떨어지자 회심에 발목 받치기를 성공시킵니다. 최선을 다한 라이벌전은 네 번째 판 47초 만에 유성현의 한판승으로 끝났습니다. 뭐 좋은 사제지간으로 또 제가 또 성현이 꼭 금메달 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 남자 체급에서 가장 확실하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윤동식 선수입니다. 하품이 될 겁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남자 체육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낼 수 있는 저루외교입니다. 금메달 행진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어버시기 시도하는 허리꽃이. 네, 위장 공격입니다. 네, 조금 의심스러운 공격이었죠. 여보치기를 들어가면서 두 손을 두 선수에게 시도를 주는데요. 네,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네. 치기 공격 시도하는 윤동식. 극단적인 방어자세 취했던 허리꽃이. 육사적으로 버티는 허리꽃이 빠져야 되겠는데요. 왼발이 빠져. 아, 그쳐가 서는 됐습니다. 확실한 득점이 없어서 좀 불안합니다. 자, 자세 좋습니다. 기회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제 공격하는 허리꽃이. 네, 안타리. 안타리. 아, 그쳐가 서는 됐습니다. 네, 효과입니다. 네, 효과. 드디어 안타리 공격 성공했어요. 효과 안타는 윤동식. 이제 허리꽃이가 더 이상 도망다니지 못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공격 기회. 이번에 공격 당할 뻔했어요. 접어치기, 그래, 그치기! 다리 기술, 아, 다시, 네, 허벅다리, 네. 그러나. 다시, 밭다리, 네, 밭다리 가마치기! 네. 자, 아, 공격했던 허리꽃이, 그러나 잘 피하는 윤동식. 허리꽃이 선수의 이마에서는 네, 윤동식 선수인데 기술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아우치기 받으면 안 됩니다. 연속 붙여야 됩니다. 자, 어버치기, 그러나 대치기! 네, 효과가 되죠. 네. 다시 효과. 다시 공격 시도하는 허리꽃이 14초 남았습니다. 네, 14초 남았습니다. 아, 지금 효과를 묻었습니다. 네. 효과 3개가 됐습니다. 어버치기 대치기. 자, 어버치기 허리꽃이 그러나. 네, 밭다리. 밭다리.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시간 1초. 네, 경기 끝났습니다. 드디어 남자부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8kg 하프미들급에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금메달을 따주는 윤동식 선수. 이제 세계를 차지하는 한국 유도팀입니다. 우세승을 거두는 윤동식. 시합장에서 그거는 다 끝난 거고 이제는 뭐 좋은 사제지간으로 또 제가 또 성현이 꼭 금메달 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박성근이 유성현과 장성호의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적극 돕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표 선발 경쟁자였던 팀 선배 윤동식과 박성근이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곁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비디오까지 분석해가며 돕고 있는 윤동식은 유성현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장기 최대한으로 성현이한테 빼서 전수해줘서 그런 기술로 만약에 금메달을 딴다면 저는 뭐 더없이 제가 금메달을 딴 것만큼 기쁠 것 같습니다.